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게 아닌데 섣불리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만 늘려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이를 제외한 다른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